우리는 한 가족. 버스 차고지에 아침이 밝았어요. 잘 잤다. 오늘이 차고지에서 처음 맞는 아침이네. 뭔가 설렌다. 아침! 얘들아! 지금 정비소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응! 이게 그 선물이구나. 하나 누나! 시트! 얘들아! 잘 잤니? 네! 마침 잘 왔어, 하트. 자, 짜잔! 우와! 예쁘다! 그게 뭐예요? 하트가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 우와! 정말 고마워요! 진짜 잘 어울린다! 정말 예뻐! 고마워! 가족이 된 선물이라니! 정말 감동이야! 하나님! 저도 달아주면 안 돼요? 정말 예쁜데! 미안하지만 사이렌을 달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 하트도 급히 자동차를 고치러 갈 때만 달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실망하지 말, 아니야. 어차피 어울리지도 않았을 거야. 뭐라고? 치, 난 저런 선물 받아본 적 없는데. 그럼 이제 하트한테 차고지 구경을 시켜줘야 하는데 누가 할래? 아, 저요! 제가 할게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내가 해야지! 얘들아! 하트, 그럼 일단 세차장부터 볼래? 가니! 혼자 치사하게 그러기야? 아니, 그게... 다들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결국 꼬마 버스들은 다 같이 차고지를 소개해주기로 했어요. 여긴 세차장이야. 우와!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시원하게 씻으면 돼. 우와, 신기해. 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하! 응? 뭐야? 왜 멈춘 거야? 아이, 미안. 멈추는 법을 설명해 주느라. 뭐? 룩이 꼭 할아버지 같다. 정말. 이번엔 연료 충전하는 법을 알려줄게. 먼저 여기에 정확하게 멈춰서야 해. 그리고 연료 뚜껑을 열고. 다행이요. 아까 날 놀렸겠다. 연료를 충전하면 돼. 충전을 시작합니다. 록이다. 어? 뭔 일 있었어? 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 여기는 실내 실습장이야. 여기서 가상으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어.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트, 그럼 한번 해봐. 응, 알았어. 어떡해. 왼쪽으로. 이번엔 오른쪽. 이게 뭐야. 하트, 너 연습 좀 많이 해야겠다. 실망하지 마.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맞아. 라니는 처음엔 더 못했어. 뭐? 내가 언제? 언제긴? 시투한테도 혼났었잖아. 라니, 넌 연습도 안 한 거니? 안 그랬거든. 얘들아, 그만해. 그래, 이번엔 똑똑한 라니가 다른 데를 소개해주는 건 어때? 됐어, 난 운행 가야 해. 라니야. 라니야. 운행을 마친 라니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라니야! 어? 다들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응! 하트한테 동네 구경 좀 시켜주고 왔어! 아, 그러셔? 다들 정말 고마웠어! 어? 잘 말씀해! 나 먼저
다들 하트가 오고 나서 이상해지셨어. 라니야! 어? 어? 무슨 일이니? 저기 혹시... 내일 시간 있으면 시내 구경 좀 시켜줄래? 내가? 응. 라니랑은 왠지 말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서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 그럼 그러자. 정말? 약속한 거다. 내일 봐. 응. 뭐야? 나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구나. 내일은 좀 잘해줘야겠다. 무슨 일이지? 왜 그래, 하트? 무슨 일이야? 어? 선물로 받은 사이렌이 없어졌어. 뭐라고? 분명 여기다 뒀는데 어떡해? 울지 마, 하트. 잘 찾아본 거야? 그렇다면 누가 몰래 가져간 게 틀림없는데. 그래! 라니, 네가 가져갔지? 뭐? 아니야, 내가 왜? 아, 왜긴? 넌 처음부터 하트의 선물을 부러워했잖아. 하긴. 아, 라니야, 정말 네가 그런 거야? 뭐? 너희들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이런 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로기! 어디 가? 선물이 어디 갔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선물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로기, 너 정말 너무해! 라니야! 잠깐만! 화풀어. 친구들이 정말 의심하는 건 아닐 거야. 됐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니야... 결국 밤이 되도록 라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물은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싸우고 왜 이렇게 된 거지? 어? 하트, 표정이 왜 그래? 하나 언니, 그게... 어? 그건... 아, 이거 찾았구나. 문제가 좀 있어서 시내에 가서 받고 왔어. 네? 어떡해, 라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 하트! 정말 너무해. 어떻게 날 의심할 수가 있어? 따지고 보면 하트가 보관을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너무 깜깜하네. 무서운데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라니야! 어? 라니야! 어? 저건 하트잖아. 라니야, 어디 있니? 뭐야, 날 찾으러 온 거야? 길도 잘 모를 텐데. 오해받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치,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죄송해요. 무슨 일이지? 큰일 날 뻔했잖아.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소중한 가족을 찾다가 그만. 소중한 가족?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늦었으니까 어서 집에 돌아가. 안 돼요, 꼭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가 정말... 잠깐만요! 어? 죄송해요, 제 친구가 절 찾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라니... 그래, 앞으로는 조심해라. 어서 집에 들어가고. 네. 라니... 길도 모르면서 밤에 혼자 나오면 어떡해? 미안... 어서 돌아가자. 저기 라니야... 괜히 오해받게 해서 미안해. 나 잃어버린 거 찾았어. 그래?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 난 네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가족이라며. 어? 네가 그랬잖아, 소중한 가족이라고.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니야, 어서 돌아가자. 우리 내일은 시내 구경 가야 하잖아.
라니야, 정말 미안해. 아까 내가 잘못했어. 됐거든. 자자, 얘들아. 내가 아까 오는 길에 뭘 좀 샀는데 한번 볼래? 짜잔! 우와! 예쁘다! 그동안 라니한테 제대로 선물해준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우와, 이거 제 거예요? 그럼! 우와! 정말 고마워요! 대신 다시는 친구랑 싸우거나 밤늦게 나가면 안 된다. 네! 라니 공주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난 세상에서 라니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친구들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꼬마 버스들과 하트는 이제 정말 소중한 가족이랍니다. 나나의 초대! 화창한 어느 날, 꼬마 버스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오, 이 맑은 공기 정말 좋다! 나도 시골은 정말 오랜만에 와보네. 이게 다 제가 나나랑 친한 덕분이라고요. 안녕, 타영. 이번엔 너랑 친구들을 우리 차고지에 초대하고 싶어. 꼭 맞을 거지? 얘들아! 타영! 여기야, 여기! 나나다! 어? 어서 가자! 여기가 우리 차고지야! 진짜 예쁘다! 어? 렉타!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얘들아, 소개할게! 여긴 우리 차고지의 대장 렉타! 그리고 그 옆은 챔프! 반가워! 마지막으로 내 소꿉친구 쿠쿠야! 안녕! 다들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타요구나? 도시에서 나나를 많이 도와줬다면서? 아니에요! 저 버스가 타요? 내가 도시에서 타요라는 애를 만났는데 정말 최고였어! 도시에 살 뿐이지 그냥 보통 버스잖아. 타요가 없었으면 큰일 나실 거예요. 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호들갑이래. 그럼 나나, 손님들을 잘 부탁한다. 우리는 일하러 갔다 올게. 걱정 마세요. 무슨 일하러 가시는데요? 아, 요즘 수확철이라. 다 같이 사과 농장에 도와주러 가는 거야. 재밌겠다.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주면 우리야 고맙지. 이렇게 꼬마 버스들은 사과 농장에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 수레로 사과 상자를 옮기면 되는 거지? 응! 우리 누가 먼저 하나 시합할까? 그래! 그럼 간다! 아, 내가 질 줄 알고! 기다려, 로기! 으이구, 쟤네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긴 왜 따라온 거야? 가만! 내가 더 멋지게 일하면 타요보다 대단해 보이겠지? 타요! 미안해, 나나! 사과를 떨어뜨려버렸어! 괜찮아! 이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옮기자! 어? 거기 좀 비켜줄래? 우와! 역시 쿠쿠야! 대단해! 당연하지! 난 어설픈 도시 버스들하고는 다르거든! 쿠쿠! 그렇게 먼지를 날리면 어떡해! 이게 아닌데... 얘들아, 무슨 일이야? 뭐야? 겨우 개구리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게 뭐가 무섭다고? 도망간다! 개구라! 어디 숨었니? 뱀이다! 괜찮아요? 에이구, 이럴 줄 알았어. 도시에서 왔다더니 순 겁쟁이잖아. 뭐?
미안해 렉터. 일을 다 망쳐버렸네. 괜찮아. 이것도 다 좋은 경험이지. 여긴 우리가 정리할 테니 이번엔 다른 일을 해볼래? 다른 일이요? 이제 우린 얘네들을 돌보면 되는 거지? 얘들아, 나 좀 봐봐. 쳐다보지도 않잖아. 어떡하면 돼지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래! 노래를 불러주자!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돼지들이 왔어! 정말 돼지들이 타요 노래를 좋아하나 봐. 역시 타요야! 꿀꿀꿀꿀꿀. 아휴, 다 했다. 역시 쿠쿠가 최고라니까. 당연하지. 나나도 내 활약을 봤겠지. 타요, 많이 놀랐지? 미안해, 나 때문에. 또 타요만 신경 쓰고 있잖아. 괜찮아, 실수인데 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쿠쿠! 하여간에 말썽만 피우고 잘하는 게 없으면 얌전히 있어. 뭐? 쿠쿠,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꼬마버스 타요! 기운내 타요. 쿠쿠는 내가 엄청 싫은가 봐. 미안해 타요. 그 대신 내가 이따가 진짜 멋진 곳에 데려다 줄게. 멋진 곳? 응, 뒷동산에 반딧불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반짝반짝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정말? 이따 꼭 같이 가자. 안 돼! 뒷동산엔 절대 가면 안 돼. 거길 가면 큰일 날 수 있어. 뭐? 무슨 큰일이 난다고 그래? 됐어, 나나야! 쿠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마다 흉만 보더니 이젠 반딧불이도 못 보게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용이 오는 게 아니었어! 당장 도시로 돌아갈래! 타요! 쿠쿠, 도대체 타요한테 왜 그래? 정말 실망이야! 그게 아닌데... 나나가 정말 화났나 봐. 하긴 내가 타요한테 너무 심하긴 했어. 그래, 지금이라도 타요한테 사과하자. 타요! 뭐야? 설마 벌써 도시로 가버린 건가? 쿠쿠! 여기서 뭐하니? 하나 누나, 다 같이 도시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애들은 나나랑 같이 반딧불이 보러 간다던데? 네? 안 돼요! 당장 못 가게 막아야 돼요! 대체 왜 그러니? 요즘 그쪽에 멧돼지들이 나타나서 제가 덫 설치해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런데 쿠쿠가 절대 가지 말란 이유는 뭐였을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나한테 심술 부린 거지. 그리고 여긴 내가 자주 가던 길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거 봐! 진짜 반딧불이야! 아마 조금만 더 가면 반딧불이 무리가 있을 거야. 정말? 빨리 가보자! 올라갈 수가 없어!
알았다. 다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렉터. 아니야. 쿠쿠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도 몰랐을 거야. 쿠쿠가요? 그나저나 타요. 이 상태로는 차고지까지 내려가지도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저기, 하나 누나. 응? 제 뒤에 보조 타이어가 있는데 이걸 타요한테 달아주면 안 될까요? 보조 타이어? 크기만 같으면 될 것도 같은데. 한번 해보자. 어때 타요? 괜찮아? 네, 딱 맞아요. 정말 고마워, 쿠쿠. 뭘? 그리고 미안해.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네가 날 싫어해서 심술 부리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타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 사실 나나가 소꿉친구인 나보다 너랑 더 친한 것 같아서 그동안 심술 부렸던 거야. 뭐야, 그런 거였어? 부끄럽지만. 얘들아, 저기 좀 봐! 반딧불이가 엄청 많아! 저기, 쿠쿠. 타요도 물론 좋은 친구지만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언제나 너야. 나? 와! 시골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꼬마버스들. 오늘은 꼬마버스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로기의 특별한 손님! 꼬마버스들이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오고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로기야, 일찍 들어왔네.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따라와 봐. 뭔데 그래? 자, 기대하시라. 짜잔! 어때? 멋지지? 내가 그동안 모은 것들이야.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을 주워온 거야? 지저분해. 쓰레기라니?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데. 가만히 있어봐. 이것 봐, 진짜 예쁘지? 라니야, 이건 내가 특별히 선물로 줄게. 냄새나, 저리 치워.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어. 어때, 멋지지? 됐어, 저리 치워. 괜찮아? 이런 잡동사니들을 뭐하러 모아놓은 거야? 난 냄새가 지독해서 더는 못 있겠어. 가자. 얘들아, 이게 뭐 어때서? 다음 날 운행을 마친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치, 다들 너무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은 건데. 우와, 멋지다. 저런 자동차는 처음 봐. 이야, 진짜 멋있다.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응, 넌 이름이 뭐야? 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온 세상을 여행하는 캠핑카 윈디야. 우와, 캠핑카라고? 굉장해. 난 로기라고 해. 멋진 이름인데. 진짜? 응? 근데 윈디, 저 뒤에 달린 것들은 다 뭐야? 아,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모은 기념품들이지. 우와, 사실 너만큼은 아니지만 내 차고에도 멋진 것들 많은데. 아, 그래? 이거 궁금해지는데. 우리 버스 차고지에 놀러 오지 않을래? 아, 정말? 마침 오늘 하루 머물 곳을 찾던 중이었는데. 잘 됐네. 자, 어서 가자. 좋았어. 우후. 가요. 안녕.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로기한테 미안해서. 어젠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 나도. 그럼 얘들아, 돌아가면 우리 모두 로기에게 사과하자. 좋은 생각이야. 빨리 돌아가자. 로기는 돌아왔으려나? 브라보! 대단해! 이건 그야말로 예술 작품인걸? 저게 누구지? 얘들아, 왔어? 근데 저 친구는 누구야? 인사해. 이 친구는 윈디.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캠핑카야. 안녕. 안녕. 너희가 로기가 말한 친구들이로구나. 근데 기대보다 다들 좀 평범한걸? 뭐? 농담이야, 농담. 윈디는 오늘 우리 차고지에서 자고 갈 거야. 벌써 하나 누나한테 허락도 받아놨어. 뭐? 브라보! 이것도 정말 예쁜데? 그치, 그치. 왠지 둘이 닮은 것 같지 않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로기, 너 정말 감각이 뛰어나구나. 나 감동받았어. 역시 윈디는 뭘 좀 안다니까.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다니 보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놀라지 마. 우와, 대단해. 저게 뭐야? 엉망이잖아. 꼭 로기 차고 같아. 이런 멋진 걸 어디서 다 모은 거야? 이건 남쪽 나라를 여행할 때 모은 것들이고, 이건 서쪽 나라에서. 얼마 전엔 열대 섬에도 다녀왔지. 우와, 진짜 멋져, 윈디. 역시 너도 뭘 좀 아는구나. 그럼 윈디, 이번엔 내가 차고지 구경 시켜줄게. 아, 정말? 그거 좋은데? 출발! 예후! 로기가 데려온 친구 말이야. 좀 특이하지 않아? 맞아, 재밌는 친구 같더라. 그나저나 로기가 윈디랑 딱 붙어있어서 도무지 사과할 틈이 없어. 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한번 가보자. 윈디, 이 멋진 음악은 뭐야? 저 남쪽 나라 열대섬의 민속음악인데 내가 직접 녹음해왔어.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절로 춤이 나온다니까. 우와, 멋진데. 로기, 너도 같이 춰볼래?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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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라. 오, 꽤 그럴듯한데. 그래?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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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라. 우와, 저게 뭐야? 이상해. 훌쩍 훌쩍. 이야, 멋져 멋져. 기분 최고야. 로기는 윈디가 그렇게 좋은가? 하긴 우린 로기에게 핀잔만 줬으니.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겠어. 로기야, 어제는 화내서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어? 로기야, 자. 로기가 어딜 갔지? 오늘 정말 재밌었어. 역시 우린 뭔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 윈디, 근데 왜 차고에서 안 자고 굳이 밖에서 자겠다는 거야? 난 이렇게 별빛을 벗삼아 잘 때가 가장 행복해. 밤하늘을 보며 잠드는 건 자유로운 영혼의 특권이거든. 우와,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진짜 멋있다. 이밤 중에 어딜 간 거지? 저건 로기랑 윈디잖아. 나도 윈디처럼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아, 그래? 그럼 가면 되잖아. 안 돼. 난 버스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때? 나랑 같이 여행 떠나지 않을래? 뭐라고? 왠지 우린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난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알았어. 그럼 난 자러 갈게. 잘 자. 로기가 정말 윈드를 따라가면 어떡하지? 얘들아, 일어나. 에? 로기가 없잖아. 짐도 없어지고. 얘들아, 빨리 일어나봐.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로기가 사라졌어. 차고까지 정리하고 가버렸다고. 먼저 일어나서 씻고 있겠지. 아이, 그게 아니라 로기가 윈디랑 같이 떠난 것 같단 말이야. 뭐? 로기가 왜? 어제 둘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 어서 찾으러 가보자. 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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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버스들은 로기를 찾아서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로기가 정말 윈디를 따라가 버렸나 봐. 로기가 가버리다니. 전부 나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화만 안 냈어도. 나도. 우리가 너무 로기를 몰라줬어. 우와, 미안해 로기야. 로기야. 내가 뭘? 근데 다들 어딜 갔다 온 거야? 혼자 심심해서 혼났잖아. 너 윈디 따라간 게 아니었어? 아침에 일찍 간다길래 배웅해주고 왔는데 왜? 그럼 차고는 왜 치운 거야? 니네가 지저분하다고 치우라고 했잖아. 밤새 얼마나 힘들었다고. 뭐라고? 우왕! 난 네가 가버린 줄 알았잖아. 왜들 이래? 로기야, 늦었지만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나도 정말 미안해. 미안해 로기. 뭘 새삼스럽게. 그리고 로기야, 우리랑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얘들아. 역시 너희는 이 로기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뭐? 로기가 떠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꼬마 버스들은 이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죠?